내용은 자연 그대로의 멋을 살린 오금공원, 자연 친화 하천인 성내천이 흐르는 풍요롭고 인심 넉넉한 마을인데요. 지금부터 매력 만점 우리 오금동으로 함께 가볼까요? 이곳은 도심 속 보석 같은 숲이자 우리 동의 자랑 오금공원인데요. 우리 주민들의 편안한 쉼터이자 만남의 장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우리 오금동 하면 성내천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우리 주민들의 꾸준한 관리와 노력으로 사시사철 언제 가도 좋은 송파의 대표 명소가 됐습니다. 성내천의 중심 오금동에서는 매년 오금동 성내천 축제가 열리는데요. 올해는 10주년을 맞아 더욱더 알차고 특별하게 꾸며졌습니다. 즐거움으로 가득했던 축제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어느새 10주년을 맞은 오금동 성내천 축제. 해마다 변화된 모습으로 주민들의 행복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오동나무로 검은고를 많이 만든 장인들이 많이 살았다는 동네에서 오금동이라는 동명이 생겼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축제를 찾았습니다. 이번 축제에선 오금동의 상징인 오동나무를 기념식수로 식재하고 특별한 무대 행사들을 선보여 더욱 풍성하고 알찬 축제가 됐습니다. 다 좋지요. 뭐 춤추는 것도 좋고 노래하는 것도 좋고 우린 그런 거 즐기니까. 주민들의 숨은 길을 엿볼 수 있는 노래 자랑과 특별 공연까지. 그야말로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흥겨운 잔치인데요. 놓치면 후회할 만하죠? 오금동의 활력 충전소 성내천 축제. 앞으로도 10년 만년 쭉 계속되길 바랍니다. 인생의 아주 최고 기쁨이에요. 이렇게 오금동 주민분들과 함께 즐길 수 있어서 되게 저에게는 기억에 남는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자연도 오금동에 빼놓을 수 없는 자랑거리지만 무엇보다 오금동이 살기 좋은 마을로 손꼽히는 이유는 이웃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마을이기 때문인데요. 마음 훈훈해지는 우리 동 이야기 함께 만나보시죠. 건조한 손놀림으로 뭔가를 만들고 있는 이들은 우리는 오금동 자원봉사 캠프 단원들입니다. 오색 빛깔 실들로 꿰어진 아기자기한 물건들. 손끝에 온 정성을 기울이고 있네요. 지금 뭐하고 계세요? 아, 저는 지금 이거 어르신들 그리는 손 따뜻하게 하는 워머드룩이 있거든요. 따뜻한 마음이 여기까지 전해지네요. 꾸준히 자원봉사를 이어나가며 온정을 전하고 있는 우리 봉사단. 앞으로도 지켜봐 주세요. 올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냈으면 좋겠네요. 오금동주민센터 파이팅! 우리 오금동의 나눔 활동은 지칠 줄 모르고 계속됩니다.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오금골 동짓날 사랑나눔 바자회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뿐인가요? 오늘 수익금은 모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된다는 사실. 주민들의 넉넉한 인심 덕에 모든 행사들이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웃사랑 1번지 오금동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 이웃도 돕는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 작은 정성들이 하나씩 모여서 불우한 이웃들을 도울 수 있어서 보람찹니다. 오금동 주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준비한 이번 행사에선 동지파충 나눔 행사부터 1인 찻집, 다양한 체험 행사들이 열렸는데요. 다들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그야말로 추위를 녹이는 가슴까지 따뜻해지는 시간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작은 정성을 모아서 준비했는데요.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자연대접받고 자연 건강합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따뜻한 이웃사랑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언제 와도 기분 좋은 마을, 송파의 으뜸, 성내천의 중심, 행복한 오금동으로 많이 놀러오세요. 오금동입니다.